왜냐? 의분심이 없기 때문에,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불충정당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한국사 교과서를 불온문서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이명박 정부 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계급사관으로 쓰여진 반대한민국, 반이승만, 반박정희, 반국군, 반미국, 반기업 노선에서 쓰여진 책을 이 이명박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있다가 요새 좌파들이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받았어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신이. 나라를 지킨다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다가 나라를 거들내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를 번쩍하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게 불충정당입니다. 불충. 그 결과는 뭐냐? 마지막이 결정적입니다. 불임정당입니다. 여러분, 불임이 뭡니까? 생식을 할 수 없는 불임정당입니다. 그 뜻은 뭐냐? 이 한나라당은 후계 정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후계 정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쇠라는 동물을 압니까? 노쇠. 노쇠가 암말과 수컷, 당나귀 사이에서 난 게 노쇠입니다. 노쇠. 노쇠가 뭘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노쇠는 새끼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종이기 때문입니다. 잡종, 잡종. 어머니, 아버지의 염색체가 달라가지고, 유전자가 달라가지고,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쇠는 노쇠로 끝납니다. 오늘날 불임정당이 된 이 한나라당의 모습이 바로 노쇠정당이고, 불임정당입니다. 불임정당. 국외 정권을 만들지 못해요. 염색체가 안 맞아요. 왜냐? 좌우 동거니까. 좌익의 종자와 우익의 종자는 종자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붙여가지고 아기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중도 노선을 취함으로써 좌우 동거 정권을 만든 것은 인륜에 위반되고 천륜에 위반되고 자연의 법칙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우리 애국 세력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불충불효한 것을 순간적으로 적어도 13개가 나와요. 광우병 남동주범 MBC 사장을 강원도 지사 후보로 영입했다. 6.15 반역선언 지지자를 청와대 수석, 그것도 사회단체 담당 수석으로 임명했다. 6.15 반역선언을 폐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초법적 위원회의 대한민국 부정행위를 지금도 방치하고 있다. 중도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반대하고 김대중 노무현 우대한다. 애국 언론인 장지연 선생을 친일파로 매도해가지고 서훈을 취소해놓고 좌익인 여운형의 친일행위는 지금도 묵인하고 있다. 6.25입니다. 6.25. 작년에 6.25 기념사업 책임자에 종북인사 윤희상 추모사업 책임자를 임명을 해가지고 호국 영령을 욕되게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입에서 종북 척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한다. 정교조와 민노당에 대한 헌법 파괴 행위, 정교조와 민노당의 헌법 파괴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대한나라당 최홍성 측은 이렇게 절망적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의상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죠.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자들은 애국 세력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결별 인사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오늘 아마 보낼 겁니다. 그 낭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막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옵니다.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민족 반역자가 돼 있어요. 한나라당을 계속 지지하고 한나라당한테 계속 구애를 하고 한나라당한테 호소를 하고 해가지고 한나라당이 선 가는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 민족 반역의 길로 간다. 헌법 파괴의 길로 간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국 세력이 무언가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대안을 만들려면은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운동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식을 강구를 해야 돼요. 다른 방식을 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에 고소합니다. 한나라당에 건의합니다. 이런 방식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선을 긋고 대안을 모셔야 됩니다. 그 대안은 뭐냐?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대안입니다. 들고 일어나는 게 대안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반역이냐 애국이냐 밖에 없습니다. 지금 6.15선은 지지의 길을 갈 것이냐 6.15선은 반대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는 반역을 할 거냐 애국을 할 거냐 중간은 없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들고 일어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조직이 돼야 되죠. 애국운동 세력이 다시 2006년, 2007년 정신으로 돌아가서 아스팔트로 나오든지 고발장을 서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조직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사 중심, 이벤트 중심, 기념사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정당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보수층은 많으면 60% 적게는 30%가 있어요. 보수 정당은 하나도 없어요. 좌파 정당이 세 개가 있어요.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좌파 정당 세 개, 중도 좌파 정당 한나라당 30% 내지 60%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애국 세력이 조직화 해가지고 그 힘으로 다음 단계에 정당을 만들어내는 게 딱 정상적인 코스예요. 정상적인 코스. 이렇게 하려면 한나라당의 정체를 폭로해가지고 한나라당을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한나라당을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 한나라당에 비붙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애국운동세력을 멀리하고 때로는 경멸해왔어요. 북한 민주화위원회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이거 이 팩스를 세 번 보냈는데 국회의원이 강기갑은 제일 먼저 답변을 하는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도 3명밖에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 보이도록 행동을 했다.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한테만 존중을 합니다. 이제 다른 방식의 애국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방향은 이제 두 가지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은 종북 척결입니다. 동시에 부패 척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패 척결을 해야 됩니다. 부패 척결이 곧 종북 척결이 됩니다. 부패 척결이 한나라당 척결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구호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최근에 종북 척결 자유통일 부패 척결 인류국가입니다. 종북 척결이 해야 자유통일이 되고 부패 척결을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인류국가가 될 수 없어요. 부패 척결을 해가지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법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인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종북 척결만 해서는 안 돼요. 부패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전국척결 자유통일, 전국척결 자유통일, 부패척결 169과, 부패척결 169과. 감사합니다.